오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시각적인 자극은 우리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마음의 방향과 삶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눈이 몸의 등불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곧 우리 마음의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좋은 눈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은 엄격하게 돌아보게 하지만 나쁜 눈은 물질주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나쁜 눈에서 시작된 영적인 어둠은 우리의 자아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영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를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욕망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며 타인에게는 관대한 눈으로 자신에게는 말씀의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